안녕하세요, 포입니다. 할로윈 이벤트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동안 묵혀두었던 하이츠 상수부 공간에 스프링필드 대학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꾸며볼 부지는 19x10 정도의 크기인데요. 대학교가 어울릴만한 아이템들을 미리 모아두었습니다. 우선 빌딩들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메인이 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약간 간격을 두고 배치해줍니다.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건물을 놓으면 답답해 보이니 일단 6개 건물만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을 중심으로 바닥에 길을 놓아주는데요. 입구가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단합을 처음부터 전부 아스팔트로 깔아놓으면 장식 배치를 수정하기가 불편해집니다. 이제 나무를 놓을 건데요. 최대한 건물과 길을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줍니다. 한 가지 나무를 빼곡하게 같은 방향으로 놓지 마시고요. 불규칙하게 다양한 나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건물이 있어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줄게요. 꾸미던 중에 튕기실 때는 게임을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접속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을 테마라 단풍이 예쁜 만큼 나무를 넉넉하게 심어줄게요. 다음은 울타리를 설치할 건데요. 길과 건물의 경계를 확실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길과 건물을 분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놓아주세요. 건물 주변에 나무 울타리를 둘러주면 건물이 더 고풍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울타리 중복으로 길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빈 공간을 장식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대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앉아쉴 벤치가 있어야겠죠? 사람과 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입구를 만들어줍니다. 바닥이 너무 회색이면 마을이 칙칙해 보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창고에 묵혀뒀던 아이템들 중에 구경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들을 활용해 보세요. 창고를 천천히 잘 뒤져보면 특정 장소와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숙사 탑처럼 창고 안에 묵혀둔 아이템들을 새로운 아이템들과 조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창고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꾸미기에 좋은 아이템들을 잘 찾아보세요. 구독자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